팔 근육통이 좀 있어가지고 좀 예. 약간 아. 몸이 좀 부자연스러워서 이해해주세요. 예. 일단 한번 켜볼게요. 켜지긴 하나요 지금? 켜지긴 합니다. 바이오스 화면도 뜨긴 떠요? 예, 바이오스까지. 메모리 연락하지 말라고 이거 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예. 오, 지지대까지 어떻게 딱 세우셨네? 그래도. 원래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팔아요? 아, 안 팔고 그거는 제가 이제. 아, 임의로 하신 거예요? 예. 그렇군요. 자, 부팅이 안 된다. 지금 현재 부팅이 안 되네요. 예, 윈도우 깔려고 했는데. 네. 해드렸습니다. 윈도우 설치가 안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 설치 중에? 예, 맞습니다. 설치 중에 나가야 튕겨요? 그냥 자동 재부팅 됩니다. 자동 재부팅이 된다고요? 예. 일단 바이오스 좀 보려고요. 예. 일단은 5900X네요. 예. 5900X고 기본 바이오스 온도에서는 정상이고 8기가가 4개고 SATA 없고 아, P31테라 설치가 안 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 A에 있던 거를 네. 지금 B로 내려봐서 아, 자리를 바꿔본 거예요? 예. 똑같죠? 예, 맞습니다. 그럼 설치 진행을 한번 해보죠. 증상을 좀 볼게요. 예. 여기까지 당연히 진행하죠? 예, 맞습니다. 홈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다 지울게요. 예. 풍량이 센가? 그리 세진 않네요. 근데 어디 펜이 좀 이렇게 세게 돌지? 응? CPU 펜이 좀 세게 도네? 아, 넘어가네요? 어? 넘어가는데. 저기 안 넘어갔다고요? 예. 여러 번 해봤는데 여러 번 다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A, B, 아까 B에 예, 있었으니까 예, A에 예. 있던 거 B로 옮기고서 다 해봐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지금 B에서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서 그걸 올리고 이제 온 거거든요. USB 혹시 가져오셨어요? 아, 그건 집에. 아, 안 가져오셨어요? 네. USB 버전이 어떻게 되는데요? 아, 그게 인터넷으로 저... 16만 패찬 그거 처음 사용되는 FPP로. 아. 고객분이 설치하신 게. 예, 정품이면 이 정품 박스에 들어있는 예. 여기에 있는 USB 이걸로 예, 설치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저희는 이걸로 설치 안 해요. 아. 왜냐면, 예.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을 좀 해보면 예. 약간 의심을 하자면 이 USB가 공장에서 만들 때 예. 뭐 매달마다 바로바로 만들어서 유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윈도우 10이 예. 22H2까지 나와 있거든요. 예. 22H2까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19H1이야. 예. 그러면 3년 전 거거든요. 그런 경우 요즘 시스템에 안 먹을 수도 있죠. 혹시나. 그리고 예전에 제가 깔아보니까 윈도우 설치가 돼도 예. 드라이버가 안 올라와요. 에이. 안 잡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로는 안 하고 얘는 이제 키죠, 키. 중요한 건 정품 키가 예, 중요한 거고 예, 그래서 설치는 저희는 항상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걸로 최신 버전으로 받아서 그걸로 설치합니다. 키는 요거 넣고 예, 그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고객분이 USB 가져오셨으면 그걸로 한번 테스트 해봤을 텐데 안 가져오셔가지고 예. 그거는 또 제가 MSI 노트북이 있는데 네. 거기는 또 잘 먹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걔는 얘 노트북은 되는데 왜 얘는 안 되지 하고서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그냥 제 추측이 그러는데요. 한 번 더 다시 깔아볼까요? 예예 예. 따로 파시나요? 정품이요? 아니 요거 요, 아 USB요? 예. USB야 하면 하죠. 일단은 이제 전면 쪽에다가 해볼게요. 예. 전면에다 하고 여기 UEFI 예. 이걸로 설치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런 문제 정말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였다 그러면 고객분 정말 다행인 거죠. 아, 뭐, 이제 안 그러면 저 아까 글 보고 예. 아 보드? 아 CPU 불량일 수도 있겠다. 윈도우 설치도 안 된다고 하시고 예. 뭐 이러니까 CPU 불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져올 걸 그랬네. 그렇죠. 이걸 예. 설치하다가 안 돼. 그럼 요것도 가져와야죠. 네, 네. 네 그래야 테스트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꼭 이게 74%에서 199%대 튕겨가지고서 다시 바이오스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설치 중에 튕기면 당연히 바이오스로 예. 진입을 하거나 그렇게 뜨는데 보통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많긴 한데 SSD가 상태가 안 좋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저가 좀 불안정한 SSD 같은 경우에도 설치 중에 튕기고 이런 경우들이 있긴 하거든요. 다시 A로 넘어질까 이거 분해해서 예. 껴줄 수 있나요? SSD요? 예예. 지금 밑에 있죠? 예.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려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어차피 진행 중이니까 예. 되는 거 보고 M.2 다시 위로 올리고 마지막으로 재설치 제대로 한번 다시 할게요. 예. 윈도우 설치가 안 된다 그러면 의심해 볼게 되게 많아요. 보드,
메모리, 요즘엔 특히 CPU 잘 되네요. 자, 일단 설치 진행 잘 되고요. 그 M.2 옮겨보죠.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윈도우 설치하고 나서 SSD 잠깐 상태 좀 보고. 예. 네. 그럼 방열판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아, 그 지금 꺼 있는 게 A에 있던 거고요. 네. 이건 다시 B에다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요거요? 예. 여기 밑에고. 예, 원래 있던 B에 있던 거. 어? M.2 여기 없는데? 어디? 아, 이거 이거 빼야 돼요. 막 아, 예. 가운데 있어요? 예. 예. 근데 SK 하이닉스 P31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M.2가 예. 요상하게 생겼어요? 요 라벨 어디 갔어요, 위에요? 떼신 거죠? 아니, 라벨 이렇게 없이 그냥 왔어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아, 요새는 잘 나오네. 아닌데? 하고. 아니, 아니에요. 아니? 위에가 뜯어진 것 같은데? 떼신 거 아니에요? 떼신 거 같은데. 지금 개봉된 게 없네. 떼신 것 같은데. 이거 떼면 AS 안 해주지 않나? 표정되면 안 해주는데. 그때 같이 그냥 삼성 970 그 뭐지? 그것도 저렇게 저럭처럼 뭐 없애가가지고서 없나 보다 하고서 두 개 동시에 시키는 거. 그래요? 예. 두 개가 다 저렇다고요? 예, 예. 원래 그러면 안 되나요? 조립을 해야 되니까. 예. 제가 개봉을 하나 해보면. 괜히 개봉하신 거. 아니, 저기, 아이고. 너 때문에. 아니요, 이거 조립 나가야 돼. SK 하이닉스는 워낙 와이드 쓰시기 때문에. 저 까져, 까져서 왔길래. 여기가 까져왔다고요? 그래서, 아, 예, 검수하고 보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밀봉돼 있어요. 아. 다 밀봉돼 있죠. 저도 지금 칼로 뜯은 거잖아요. 밀봉돼 있어요. 아. 그리고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 다르죠? 아. 뒤에는 요거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위에가 다 벗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 벗긴 거예요. 그리고 고객분이 이거 개봉돼서 왔다 그러면 뭐랄까 누군가 뜯어서 뭘 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검수하고 왔나 보다. 또 이제 삼성보도 그렇게 했으니까 아예 또 검수하고 왔나 보다. 아니요, 항상 그래요. SK 하이닉스 제품은 항상 밀봉돼 있어요. 이렇게 항상. 네. 아예 밀봉이 돼 있어요. 이거는 누가 이거를 벗겼어요. 이거 뜯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 어디서 왔냐.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예. 네. 당황스럽죠? 예. 저도. 검수하고 왔나 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SSD 개인한테 사신 건 아니죠? 예, 그, 그냥 네이버. 근데 또 저런 거를 보내주나요? 양심이 없는 분인데. 개봉품이라 해도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좋지 않은데, 네. 거기다가 저렇게 라벨을 뜯어놓은 제품을 주다니.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일단. 네. 그러게요. 차후에도 윈도우 설치가 안 돼, 그러면 의심할 건 엄청 많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보드, 메모리, CPU. 특히 CPU 불량인 경우, AMD 같은 경우, CPU 불량인 경우 윈도우 설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도 램뱅크 4개거든요. 예. 다 꽉 채웠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2개 빼서 듀얼로 꽂아보시거나, 예. 아니면 싱글로 꽂아보시거나, 그렇죠. 그런 것도 해볼 필요는 있고, 여러 가지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